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브러쉬 5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퀘어 오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그냥 요렇게 색깔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자주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두 개가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살짝 길어요. 요 자주색이.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모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보다는. 근데 이게 스퀘어 오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스퀘어 오프 브러쉬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전체를 바르거나 오버레이를 할 때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앞부분이 스퀘어 오프로 생겨있는 건 우리가 여기 커브 있잖아요. 손톱에 요 커브. 요 커브가 거의 스퀘어 오프로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퀘어 오프가 생겨있는 건데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쪽이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로 생겨 있어요. 정말 살짝.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렇게 넘치는 거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텐션이 그전 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들면서도 텐션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로 이렇게 커브를 바를 때가 제일 사실 어렵잖아요. 그 커브를 더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스퀘어 오프 브러쉬입니다. 근데 요거는 풀컬러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뭐 동그란 프렌치 풀컬러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동그란 프렌치 같은 거 이제 가능한 건데 그거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동그란 프렌치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동그란 프렌치를 뭐 라이너로 이렇게 그려놓고 얘로 쓸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활용하는 거에 따라 정말 다르잖아요. 자, 이거 9번 롱라이너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그란 프렌치를 바른다고 했을 때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두고 그런 다음에 스퀘어 오프를 이용해서 항상 통젤은 양쪽으로 저희 포니 같은 경우는 먹여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요 선단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 그쵸? 그러니까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 아니면 요 동그란 요 앞부분을 이용해서 앞부분 자체로 차라리 요렇게 돌려서 둥근 프렌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는 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냥 여기 옆에도 앞쪽이 사다리꼴로 생겨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둥글려서 만들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스퀘어 오프 그리고 뭐 풀컬러 당연히 가능하고요. 풀컬러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잡아서 만들고 잡아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도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큐티클 라인 만들어서 이렇게도 바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오버레이를 하려면 앞선이 조금 네모로 생겨서 넓거나 이러면 더 하기가 좋겠지만 저처럼 손톱이 작은 사람들은 이런 스퀘어 오프로 해도 훨씬 무관할 거고 그리고 뭐 이걸로 오버레이를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죠. 어떻게든 그거는 내 손의 기술에 달려 있는 거가 아무래도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오프가 근데 또 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이렇게 꽃 아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꽃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겨 있거든요. 꽃잎 모양이 다 이제 일정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퀘어 오프의 그 앞면의 동그란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트가 되는 건데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다가 베이스는 했다고 이제 가장을 하고 저희 젤코코 77번을 이용해서 색깔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보라색을 띄어요. 하지만 손톱에 닿는 순간 손톱의 핑크와 이 보라색이 같이 보랏빛, 보라색은 아니고 보랏빛이 같이 합쳐져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바르시는 손님 따라 색깔이 다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에는 약간 하얀 핑크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조금 보랏빛이 강한 핑크로 보여요. 그래서 손님들이 처음에는 색깔 너무 보라색인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발라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아서 다들 아 이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원코트 발랐고 이제 투코트 바르는 거는 이제 부분 좀 이렇게 바를게요. 부분 발라준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스퀘어오프 브러쉬 5번을 이용해서 통젤의 1번 화이트를 이렇게 양쪽으로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찍어서 빼고 찍어서 빼고 찍어서 빼고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손님 손을 뒤집어서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꽃 모양이 다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내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얘가 알아서 이렇게 찍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베이직 실이 필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 이용해가지고 레이어드를 해줄게요. 그래야지 한층 조금 더 밑에 들어간 느낌이 나니깐요. 베이직 실을 한번 깔아주면 아무래도 보강도 되잖아요. 그죠? 좀 손톱 자체의 그 양 사이드에 이렇게 좀 큐티클 라인 쪽에 뜨는 것도 다 보강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하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저는 필수 곳에 요 밀키 톤업을 한번 바를게요. 중간에 필수 곳과 베이직 실이 만나면 훨씬 더 힘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의 우윳빛을 이렇게 깔아줌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해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알콜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고요. 미경화를 없애주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흰색 꽃을 위에다가 꽃잎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내가 아까 그린 거와 조금 더 옆에 비껴가서 겹겹이 보일 수 있게 그냥 꽃을 이렇게 해서 찍어서 빼기만 하면 꽃잎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꽃잎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잎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에요. 자, 71번 레드빈을 이용해서 자, 라이너에 대한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렇게 병젤처럼 약간 묽은 우리 젤코코 같은 애들은 끝에 맺히지가 않으니까 얇은 브러쉬들은 맺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1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레드빈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도 찍어준 다음에 1번 브러쉬로 빼도 되겠지만 더 얇은 브러쉬가 있다면 이렇게 롱라이너로 이렇게 빼줘요. 너무 길게 빼면 모기 다리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빼지는 않으세요. 자, 이렇게 빼주고 나서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106번 분홍 양말 칼라를 이용해서 중간에 조금 크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는 건 많이 어렵지 않게 빼줄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러고 나서 83번 형광 컬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꽃잎의 윗부분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씩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분홍 양말 칼라도 약간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마무리를 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한번 바른 다음에 큐어를 하고 나와서 한번 닦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꽃에
겉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그린 꽃을 따라서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는 그냥 뭐 둬도 되고 밑에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너무 크지 않게 땡땡이를 꽁꽁꽁꽁 이렇게 찍어주면 뭐 간단하게 그냥 브러쉬에 모로 이용한 꽃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독꽃을 보여드린 거랑 약간 느낌이 틀리긴 해요. 방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을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꽃잎에 이런 부분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죠? 뭐 변신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꽃잎의 느낌을 다르게 만들어 주면은 또 선 하나로 또 완전히 틀린 느낌들이 완성이 되세요. 여기다가 숏라이너로 글씨를 쓸 수도 있고, 특히 브러쉬가 많다 보니까 숏라이너가 숏라이너가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숏라이너로 글씨를. 이제 봄이니까. 지금 큐어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에다가 지나가도 고정력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둘이가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씨를 뭐 이렇게 다 적어도 얘가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적기 나름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뭐 탑해도 되고, 맞죠? 아니면 그 전에 탑을 해놓고 라인만 모광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내 맘대로,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붓 스퀘어 오프 하나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리만 알면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리가 어려워요, 원리가. 자, 이렇게 큐어 다 하고 나서 나오면 이렇게 브러쉬 지금 두개 가지고 막세 개서 세개 썼잖아요. 근데 뭐 그냥 몽글몽글 이런 꽃도 해놓으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꽃 그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도만 조금 잡아주면 이렇게 꽃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아닌데, 이게 직접 보는 거랑 되게 틀리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분 여기로 연락 주시고,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 뭐, 인스타, 유튜브 좋아요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